자, 오늘 이슈파워는 86번가의 정광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특집 때문에 안 나오셨는데, 자, 그 2주 동안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 이슈 먼저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연준이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고 지난 FOMC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시장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줬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는데요. 자, 아니 오히려 이것이 매파에 가까웠다라는 평가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시장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과연 이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나왔던 이 메시지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11월 초에 있었지만 어쨌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아직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연준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11월에 테이퍼링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금리 인상도 더 빨라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뭐 비둘기적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었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이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예.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시장의 주류적인 의견과는 다르게 오히려 조금 매파스러움이 많이 묻어나 있던 회의가 아니었나. 그런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일단 시장이 좋아했던 이유 자체는 네. 테이퍼링이라는 이슈 자체가 이번에 실제 발현되면서 네. 아,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 나왔으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이션트,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이제 금리 인상까지는 좀 멀리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비둘기적이라고 시장은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네네.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에서 오히려 여기에는 조금 매파스러움이 숨어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나 있나요? 예, 예. 네,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9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네. 이제 11월 혹은 12월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11월 시작으로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는 더 시기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시기가 어쨌든 둘 중에서는 조금 빨리 된 것이고 그렇네요. 그리고 연준이 이야기하는 그 속도를 보게 되면 약간 8개월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 그러면 6월 중순에 테이퍼링 종료가 될 수 있고 네. 그러면 6월 중하순에 있을 가장 빠르다면 FOMC 회의에서 실제로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빠르다면은요. 그런 이제 그 지금 스케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했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들도 많았는데 오히려 정광호 대표님은 이게 좀 매파적인 결정들이 많이 있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첫 번째로 시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뭐 적절한 뭐 11월, 12월 중간, 11월 말이니까 중간 정도라고 생각해서 뭐 네네. 적절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요즘 가장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지 그쵸.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연준에서도 계속 일시적이다. 그렇게 좀 논리를 계속해서 밀어붙였는데 이 논리가 좀 많이 후퇴. 그래서 연준의 자신감이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후퇴한 점이 엿보였던 회의였습니다. 그랬나요? 네, 일단 성명서에서 문구가 바뀌었는데요. 그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문구가 일시적으로 여겨지는 요인들이다.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일시적에서 후퇴했고 실제로 이제 그 기자분들하고의 Q&A 세션에서도 그 본인이 일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에서 한 발짝 후퇴했다라고 실제로 이제 파월 의장이 시인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실제로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내려오기 시작하는 건 언제쯤으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내년 2, 3분기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현재와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일시적일 것이야. 라고 사실은 이제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좀 확인하기까지에는 그 사이에 저희가 좀 겪어야 돼 어떻게 보면 인내 시간이 좀 길다. 예, 그런 점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심리적인 면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 주 수요일에 나왔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그쵸,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죠. 예, 근데 여기에서 과거에 저희가 이제 많이 인플레를 다루면서 일회성적인 요인이 많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그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두 항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심리를 너무나도 자극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일시적인 걸 넘어서는 무언가의 국면으로 간다는 것이 이번에 좀 자료에서는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믹스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연준이 실제로 보기에도 데이터가 좀 높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연준도 일시적이다라는 의견에서 한 발짝 후퇴한. 근데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사실 인플레가 만약에 심리가 강하게 작동을 할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땐 긴축을 빨리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긴축의 시계가 조금은 빨리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의견이 후퇴하면서 좀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또 중요한 화두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늘 그전에도 살펴봤던 게 인플레이션이 그때는 일시적이었다라는 게 뭐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분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조언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세 번째는 뭔가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맨데이트 중에서 하나인 고용입니다. 고용? 예, 네. 지금 이제 완전 고용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최근에 나온 이제 고용 데이터를 보면 실업률이 4.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연준에서 여기는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이라 하는 것에 이제 장기 목표로 4% 내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0.2%포인트씩 매달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면 조만간 4%라는 자연 실업률까지도 떨어져 버리게 되는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것만 봤었을 때에는 아, 완전 고용이 왔구나. 그러면 사실은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지금 2%라는 목표를 훨씬 넘어서 있고 네. 이제 그 고용이라는 것이 아직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코로나 이후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다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계속 풀어야 된다. 완화적으로 통화정책을 펴야 된다. 그 논리가 먹혔었는데 만약에 고용까지도 완전 고용에 가게 되면 그 논리가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되는 그렇네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연준이 지금까지 이런 논란을 회피해 올 수 있었던 또 논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았다. 그러니까는 이제 실업률이라는 거는 이제 적극적인 이제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 그렇죠.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예예. 예. 그래서 그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였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고용 시장이 좋아지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참가율도 높아지고 이제 실업률은 낮아지는 내려가는 속도가 완화가 될 것이다. 그런 논리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요. 성명서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Q&A 전에 모두 발언해서 파월 의장이 은퇴자가 증가하고 이제 은퇴자가 증가한 점 때문에 예,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 Q&A에서도 그전에는 그런 멘트를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멘트를 이번엔 한 것이냐 약간 이제 푸념 섞인 질문도 나왔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 연준에서 실제로 FOMC가 있기 전에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준에서 이코노미스트가 만들어낸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최소 300만 명 이상이 이제 조기 은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로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일자리가 약 한 400만 개입니다. 근데 300만 명 이상이 조기 은퇴한 것으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완전 고용까지 100만 명도 남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난번 이달 초에 나왔던 고용이 50만 명이었습니다. 이런 숫자가 두 달만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참가율 면에서도 바뀐 이 그 코로나 이후에 고용 상황에서는 완전 고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매파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은 목표를 훨씬 넘었지만 고용 측면이 목표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풀어야 되는 이유가 됐는데 만약 고용까지도 완전 고용에 사실은 거의 다 왔다라고 해버리면 예, 그러면은 긴축의 시기가 빨라질 수 있는 예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기 은퇴를 지적했지만 연준이 그동안은 부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매파적임이 묻어나 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준에서는 어쨌든 계속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뭐 긴축에 대한 조건들을 얘기할 때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고용이 아직은 정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을 하기가 좀 이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 고용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 뭔가 충족되어 가고 있다라는 힌트를 줬다라는 것이 또 매파적인 이유였다라고 세 번째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더 긴축의 시기가 빨라질 거다라고 대표님은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은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은 뭐 다 아시다시피 안 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면은 또 더 여파가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증시의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네. 결국은 부정적으로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고요. 저희가 이제 2013년이랑 많이 비교들 하십니다. 당시 테이퍼링 하고요. 근데 그때에 비해 가지고서 지금 테이퍼링의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요번에 질문이 나왔었고 파월 의장은 그때하고의 차이점은 실업률이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그때에 비해서 많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와 같은 속도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보다는 상당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긴축의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투자하실 때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제 긴축의 시기가 짝짝짝 빨라지고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미국에서의 이런 긴축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금리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이슈가 나올 전까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네. 늘려가시면 어떨까 그럴까요? 생각이고요. 네. 요번 회의에서는 거의 뭐 인상이 확정적으로 네. 여겨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 추가 1회 인상까지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연준의 이번 달에 있었던 FOMC 회의의 그 속내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법들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뭐 지지부진하고 올라가지 않는 상황인데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좀 현금화하는 전략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한번 반영을 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6번과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슈,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